또 렉사이가 오랜만에 막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또 완전 예전 렉사이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포스! 했죠? 여기서부터 네, 포스를 잡는 게 네, 중요합니다. 전멸도 없으니까 확실하네요. 법을. 이건 진짜 한화생명 입장에서 나이스 플레이, 거의 완벽한 플레이예요. 이 설계도 도면장구 그대로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았어요. 네. 화이트보드에 네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 폰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지르궁 들고 있어서 네. 백업이 필요하죠. 토스하면 라스칼이 전멸을 바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 세 명이 때리면 네. 동시에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타워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만회하겠다. 두 명이 힘을 냅니다. 폰을 끄집어내서 그냥 렉사이도 난정 구도를 원하는 만큼은 못 만들어서 폰을 한번 덮어요. 지금 상황에서 스킬한번 맞으면 스킬하면 일로 한번 피하고요. 폰이 제일 할 만한 건 맞죠. 템트까지 왔어요. 중요하네요. 그래서 와 이건 약하냐. 그 포메이션은 한화 생명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톡톡 치는 거. 이거 왜 피한다, 너 이거? 리셋, 리셋. 넘어가고. 먼저 블라디 앞으로. 그 다음에. 먼저 스네시 초식에. 이 다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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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상대를 끊었습니다. 상대를 끊었어요. 네, 이러면은. 네. 그리고 번호를 최악의 구도로 싸우는 게. 그렇죠. 헛스윙이 나왔고요. 데프트가 앞으로. 데프트가 앞으로. 신난다! 신난다! 이거 데프트가 좋게! 일단 진영을 아주 예쁘게 짰죠? 네. 앞으로 먼저 치면서 급하게 만들고 번호가 옆구리 다급함을 느껴서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번호만 따로 끊기고 블라디한테 허리가 끊겨서 네. 아지르가 데미지를 거의 못 넣었습니다. 거의 최악의 구도로 싸웠죠? 너희 왜 이렇게 안 좋아해? 막 이러면 진짜 좋죠 이건요. 뒤로 빠져서 그냥 시간 끄는 거죠 일단. 네. 오, 두명 붙었죠? 체력이 땡겼으면 좀 싸워주나요? 데프트가 쏘면, 데프트가 쏘면 데미지가 너무 세요. 초강이요, 초강들 로켓! 블라디도 걸어서 미드 지나고 있고요, 킹존. 어이구, 데프트는 안 돼요, 데프트는! 레드지크는! 데프트는 안 돼요! 데프트가! 자, 완전 허무하게! 점멸드 허무하게 찍었어요! 진짜 완전 허무하게! 아예 균형이 또 무너졌죠. 네. 자 그러면 성 대장을 넘어서 대장이 지금 없는 사이에 어디까지 깨지는 거죠? 탑쪽 깨졌죠? 미드쪽 깨졌죠? 두발레길이 와 대장의 네. 부자는 이렇게 큰 데미지를 먹게 하는군요. 손에 지금 제이스 일단 블라디가 헬러지가 제이스 공 뺏어가지고 지금 스킬 쓴다라는 거 지금 게임 연출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이거 와지만 끊어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이쿠! 약간 극단적으로 네. 아니 왜 스치면! 스치면 죽을라 그래요! 네. 와, 근데 데프트한테 왜 그러죠? 네. 그래도 굳이 잠시 네, 그 강타 싸움으로 몰고 갈 이유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나스칼과 투하는 여기서 이렇게 더 쫓아내면서 쫓아내면서 네. 쫓아내면서 데프트가 뭐하는 애들이 한번 빵 날리니까 죽어버렸습니다. 네. 보너가 보너. 아 웨이브 좋죠? 네. 킹존 입장에서는요 대포가 계속 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떴네요! 그냥 뭐 데프트한테 일단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네. 와 그냥 쓸립니다. 아 데프트 지금 네. 뭔 일 있었냐는 뭔 일 있었냐는 플레이죠. 그렇죠. 아무 일 없이 넥스터스만 깨면 됩니다. 제제 챔피언인가요? 초강력 초토화 로켓 포킹은 몇 번 봤는데 그 원거리에서 살상력 강한 포킹으로 네. 와.